네, 안녕하세요.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돌기에 대한 포스팅이고요. 돌기란 연마시 생성되는 날 끝에 돌기를 말하고 있습니다. 이 돌기는 이론상의 돌기로 톱날과 같은 완벽한 돌기 형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 생성 과정은 입도와 숫돌 재질에 따라 달라지고요. 그리고 이 돌기는 장시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참고로 이것은 카일이 버의 매우 작은 형태로도 볼수 있습니다. 영상에서는 총 3가지 숫돌을 사용할 예정이고요. 킹 숫돌 1000번, 흑막 2000번, 흑막 5000번 이렇게 사용하고요. 현미경 사진을 함께 첨부해 드릴게요. 테스트는 단무지를 두 개로 포개고 칼을 위에 올려 칼 무게만으로 단무지를 당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킹 숫돌이고요. 킹 숫돌 1000번에서 연마할게요. 네, 현미경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톱날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날 끝이 거칠어 재료에 날을 올리면 날이 재료에 걸린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. 이 느낌은 보여드리는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거칠게 재료에 붙는다는 느낌을 주네요. 자, 단무지 위에 칼을 올릴 거고요. 칼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칼 손잡이만 잡고 뒤로 당겨 보겠습니다. 네, 재료에 칼이 걸리는 느낌이 들면서 재료를 잡아당기죠. 이렇게요. 네, 이번엔 흑막 2000입도 연마입니다. 현미경으로 보신 것처럼 돌기의 크기가 1000입도보다 작아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만들어진 날은 1000입도보다는 부드럽게 재료에 붙는 느낌이 들고 실제 재료에 올렸을 때도 재료 위에 걸려 있다는 느낌도 들지만 더 당기면 파고 들어가겠구나 라는 느낌도 드네요.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당겨 보겠습니다. 네, 보시는 것처럼 붙는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는데요.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1000입도보다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. 마지막으로 흑막 5000 연마입니다. 현미경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돌기들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돈되어 있습니다. 실제로 재료에 올렸을 때 붙잡는 느낌보다는 예리하게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더욱 강합니다. 자, 그럼 한번 같은 방식으로 칼을 당겨보겠습니다. 칼을 얼마 당기지 않았는데도 날이 위쪽 단무지를 파고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돌기가 가장 빠르게 없어지는 이유로는 도마의 영향이 가장 크고요. 도마가 딱딱할수록 이 돌기는 쉽게 사라지게 됩니다. 그리고 칼 사용하시면서 옆으로 끌면서 사용하시면 마찬가지로 이 돌기는 쉽게 사라지게 됩니다. 그럼 이것으로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안 해주셔도 되고요. 이웃님들 모두 모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,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